며느리한테 뿔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있다. 탑똥똥! 와이! 어서 와야! 잠시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탑동댁을 불러대니 하루에도 몇 번씩 동네가 탑동댁 부르는 소리로 시끄러운데. 며느리인 탑동댁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리면 어디서든 달려온다. 손도 깨끗이 씻고 그 바지도 벗어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시체 늘어놓으니 몰랐는가 모르겠네. 매번 기어다니며 잡초를 뽑으니 언제나 옷은 흙투성이다. 이제는 그 틀에 나오지 말고 허신도 벗고 바지도 벗고 여름 입고 여러 번 해서 나도 또 내일 빨아서 들게. 그 여름 입어. 이제 손도 깨끗이 씻고 안 그래도 그러고 해. 그거 하려고니? 아, 더 해야지 풀을 많이 입구만. 더 멜란다고? 야, 그래라. 다시 밭에 나가는 탑동댁. 시어머니가 정말 가만히 계실까 싶다. 탑동댁! 탑동댁! 어디 갔냐? 그럼 그렇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밭에 나오지 말라는 탑동댁의 당부는 잊은 채 또 밖으로 나가는 시어머니다. 나도 가서 하나 뽑아. 이쯤 되면 정말 잡초를 뽑으려는 건지 탑동댁이 보고 싶어서인지 알쏭달쏭. 이유야 어찌됐든 일 끝내기는 다 틀렸다. 눈에 안 보이시면 계속 찾으세요. 안 보이면 찾는 날이야. 안 보였다면 날래요. 그리고 저녁만 닫히면 더 날래고. 환자가 오면 들어. 그때는 환자가 그냥 정신 없어. 탑동댁 없어도 못 살겠어. 찾아. 못 살아. 어쩌고 산다냐. 얘가 무료하다 한 거라 떠다 먹을 사람이.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뭘 해도 눈에 차지 않았던 며느리 탑동댁. 하지만 어느새 탑동댁 없으면 물조차 마실 수 없으니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라 하지 않았던가. 한바탕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고부. 또다시 탑동댁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내가 아자가자 믿을게요. 오메 아자가자 문진변이. 매일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으니 시어머니의 손은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달려들 판. 하지만 탑동댁이 씻겨준다고 해도 싫다고 투정이다. 시어머니 손바닥 위에 비누를 올려놓고 거품을 내는 탑동댁. 작정하고 손때를 벗길 모양인데 아무리 열심히 문질러도 비누 거품조차 제대로 나지 않으니 손 한번 씻기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한참을 마주앉아 두 손으로 싹싹 비비고 나서야 끝난 손 씻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툴툴대면서도 탑동댁 말은 잘 따르는 시어머니. 이제는 손 씻는 일에도 두 고부가 함께 힘을 합한다. 아예 한자고 처음에서 안 하겠는가만. 한자고 두르고 이거 못 빼라 벗어. 어피 벗으라고 들고 말도 안 들어. 나 가만히 있거라 누가. 참나 가만히 있다고 말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집으라고 그랬다 그냥. 오호 참말로 웃었네. 아니 어쩌 그러냐. 원초로 말해줘. 이번엔 옷 갈아입는 일로 티격태격. 오늘따라 잔소리 많은 탑동댁이 여간 미운 게 아닌데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가 바지를 벗는다. 시험에서 어떤 지랄을 해. 생존 그런 튕기야 무진 터지라라는 거. 우진아 어머니가 말을 안 들은 게 그래. 안 듣기는 이미 엄마. 여러 개 해갖고 이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여봐요 어머니 눈 있으니 봐봐. 말 안 듣기는 뭔 말 안 들어. 어머니 눈 있으니 봐보라게. 시어머니가 옷을 여러 개 입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 한바탕 실랑이가 지나간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 자는 탑동댁을 지킨다. 옛날에 할머니 며느리 무섭게 좀 혼내고 이러셨어요? 아유 몰라 뭐 좀 손해보라 좀 안 했어요 안 해. 지가 다 알아서 한지 무시라고 그죠. 혼 안 해봤어. 시집살이 안 시키셨어요? 시집살인가 무슨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라고. 시집살이 징했어. 막 했다고요? 시집살 왜 안 해? 맥도 못 쓰고 살았는데. 시집살이가 무슨 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 시집살이. 그러고 며느리가 정 말 안 한 게. 뭐또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덕덕덕덕 하고 이래 저질고 뭐 어째 그랬냐 말았냐 말이 나오는데 그래 안 한 게 얼마도 없었다. 남편이지 잘해. 며느리 들을세라 칭찬은 소곤소곤이다.